이번 주에 북한 청소년들이 유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에 옵니다. 최근에 남북 화해 무드 덕분인데 내친 김에 2년 뒤에 열리는 광주 유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에도 진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회 청년 리더십 프로그램 장면입니다. 배구나 농구 등 스포츠를 통해 분쟁 지역이나 개발도상국 청년들을 차세대 지도자로 키우겠다며 유엔 스포츠개발 평화사무국이 지난해부터 개최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7번째 행사가 오는 22일부터 13일간 광주에서 열립니다. 호남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네팔과 태국 등 아시아 19개국 34명이 참석하는데 이 중에는 북한 청년 3명과 인솔자 1명이 포함됐습니다. 최근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등 남북의 화해 무드가 반영된 듯합니다. 동일부 주관하에 관계기관 회의를 했고 그러느라고 오늘 오전에야 공식적으로 동일부의 최종 승인이 떨어져서 북한 참관은 램케 유엔 사무총장 스포츠 특별보좌관이 지난달에 북한을 방문해 참가를 요청하면서 성사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2015 하계 유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 여부입니다. 램케 보좌관과 광주시가 유대회 남북 단일팀을 추진하고 있어 북한이 스포츠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변수가 많은 남북관계인 만큼 장밋빛 전망은 시기상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